만약에 찬스를 쓰시게 되면 제일 먼저 쓰실 수 있는 건 지금 러블리즈거든요. 러블리즈죠. 네. 오늘 그 첫 번째 찬스가 그 뮤비 찬스입니다. 그래서 노래방 화면에 해당 가수의 뮤비를 노출시켰잖아요. 이번에는 그 뮤비에 해당 가수의 이름, 노래 제목, 노래방 번호까지. 예. 그냥 이건 대놓고 해라. 아, 그냥 대놓고, 그냥. 대놓고 노래 해라. 네. 이거는 거의 대놓고 해라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 노래 해라. 뮤비 찬스를 쓰고 샤이니가 성공을 했죠. 샤이니 성공했죠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다음은 풍선 인형 찬스죠. 아, 네. 풍선 인형 이거 정말 나 한번 걸렸었는데 이거는 사실 위험지물. 위험지물이죠. 네. 이거는 거의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. 근데 이게 오늘은 방 안에 카운터가 안에. 자, 오늘 마지막 찬스는 그 포춘 쿠키 찬스입니다. 이게 새로운 건데. 말 그대로 이제 누구누구의 노래를 부르면 행운이 온다라는 운세가 적힌 포춘 쿠키를 노래방 안으로 넣어드립니다. 포춘 쿠키를, 이걸 또 직접 제작을 하셨네. 그렇구나. 뭐라고 써 있어요? 당신의 목숨 당신이 정합니다. 현재 가진 걸 바꾸고 싶다면 러블리즈의 노래를 불러보세요. 진짜 대박이다. 야, 이거 그렇긴 한데. 야, 제가 이거죠. 이거 써놔야 되는데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면 노래방을 한 거지. 이게 단합적인 러블리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걸로 해야지. 현재 가진 걸 바꾸고 싶다면 괜찮네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너가. 네. 자, 미주 씨. 미주야, 그래요? 정신을 딱 모아가지고 탁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. 위에서 이렇게 탁 하면 돼요. 풍선만 아니면 돼요, 풍선만. 풍선이다! 풍선이다! 뭐야? 뮤비차! 뮤직비디오. 야. 만약에 이거 그럴 때까지. 안 하시면 안 하면 러블리즈! 어디? 안 하시면 안 하면 러블리즈! 어디? 야! 잠깐만! 러블리즈! 러블리즈를 찾고 있어! 잠깐만! 러블리즈를 찾고 있어! 들어가.